깜빡할 때가 있어. 책을 읽다가 이제 갑자기 급하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을, 나는 그 책 속에 빠졌어.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헤어나와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현실과 그 책을. 아, 준수는 이제까지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이제 들은 거는. 근데 항상 가방 속에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까 못 보셨어요, 가방? 뭐 있어요? 가방에 뭐가 있었죠? 가방? 아, 내가 오늘, 아, 세관 신고 때 내가 뺏겼다, 내가. 아, 책하고 세관. 세관 신고 때 왜 책을 뺏겼어요? 아무리 책이라도 세관 신고에 걸리지 않아요. 그 책의 이름 뭐였죠? 책 용량이 너무 초과해서. 아,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럼 그 중에 가장 두꺼운 책 이름이 뭐였어요? 마음은 좋을 것 같아. 가장 두꺼운 책 이름이 뭐였어요? 두꺼운 책, 그럼 뭐 책, 책 페이지 그거 생각하나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나 같은 경우. 그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사이판에 오니까 사이판, 이렇게 가이드북 같은 거. 그러면 사이판에서 가장 이제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곳은? 맞죠. 한국의 위령탑. 그 만세절벽, 그리고 자살절벽,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비치. 그 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는 어딜까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비치예요. 왜요? 마이크로비치니까요. 아니, 미치니까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진수의 토크의 내용은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요. 내가 사이프에서 내가 태어났나? 네, 우리가 정말 많은 데를 돌아다녔는데 저는 거기도 좋았어요.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 베가스 좋았죠, 베가스. 베가스 있었어. 악산문화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아, 정말. 뭐라고? 정말 거대했어. 라스베가스. 뭐라고요? 라스베가스. 네, 아무튼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가 아니고. 라스베가스 했잖아요. 아까. 알겠습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와. 근데 저는 그랜드 캐니언 너무 좋았던 게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우리 만약에 울타리 같은 게 분명히 쳐질 만큼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울타리가 하나도 안 쳐져 있는 게.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돼. 물어보니까. 거.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지. 왜냐면 울타리가 쳐지면 그런 뭐라고 하죠? 자연 경관들이 훼손되잖아요. 그 울타리가 쳐짐으로써 그 정말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제가 라스베가스 좀 있다 보니까 영어가 통하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예? 처음에 이제 꺼내는 거. 아, 뭐 하지 마. How much is it? 와.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외 어디 가봤죠? 또.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 파리. 독일 가봤고. 체코. 아, 체코 좋았죠. 프라하. 체코. 나 체코 그 성당. 와. 야, 잊을 수 없죠. 그때 그랬잖아요. 600년 동안 그 성당을 만들어서 지금 800년 동안 보존되어 있는. 그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마음이 경건해졌어요. 뭔가 이렇게 벅차올랐어요. 제가 그때 저는 압박당해서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못 들어갔어요. 제가 또 혼자 촬영을 또 혼자 이렇게 사진 촬영하다가 셀카를 찍다가 네 명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좀 모르고 나중에 뒤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 멤버 좀 놓쳤어요. 근데 나 혼자 들어가니까 내 문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또 들어갔는데 와 그 뭐라 하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딱 들어가서 정말 와주시고 딱 세 발 딱 들어가서 진짜 심장이 막 쿵쿵쿵 찌는 거예요. 평상시에 죄진 게 많았었구나. 아니 쿵쿵쿵 이렇게 최고 까르교. 기억나요? 까르교? 까르교 기억나. 까르교 기억은 나는데 까르교가 너무 좋은 게 그 정말 그 다리를 딱 걷다 보면 옆에 그런 막 화가 제가 그 오정바나 맨 첫 촬영을 새벽 6시쯤에 까르교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안개 꼈을 때 첫 번째 시즌이잖아요 딱. 안개 낀 까르교는 정말 예술이에요. 보고 싶어요. 진짜. 정말 추웠어요. 네. 근데 체코는 약간 쌀쌀했죠? 그때 그 계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쌀쌀했던 기억이 있고. 거기가 체코였나요? 그 언덕으로 걸어서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 언덕 꼭대기, 꼭대기에서 먹었던 그 생맥주. 그 어디였죠, 그게? 목마르트 언덕 아니었나? 아닌가? 파리였나, 그게? 파리. 그래서 올라가 파리가 아니냐 아마 목일 거예요. 아 이어서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데 MC 자질이 있네요. 바꿀까요? 한번 바꿀까? 유노스 한번 해봐요. MC 한번 바꾸죠. 난 네. 잘했죠 나름. 정권 교체죠 이런.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함께하는 떴다 동방신기인가요?
네. 자, 먼저 시작합니다. 자, 떴다 하면 다 같이 동방신기를 한번 외쳐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떴다! 동방신기! 저희들이 일단 뭐 파리 얘기하고 무슨 얘기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콘서트 이야기죠. 아. 콘서트를 하면서 외국으로 돌아가요. 아, 그럼 콘서트 빼고 가요. 아, 그럼 콘서트 일단 빼고요. 일단 콘서트를 뺍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은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 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머지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폭로를 하는 거구나. 그죠. 폭로를 하는 거예요. 어. 자, 가위바위보. 자, 누구 진다, 가위바위보. 자, 세. 너는 얘기할 거 많아, 굉장히. 굉장히 많아. 난 개인적으로 잘 쓰시기 싫어. 가위바위보! 야! 야, 잠깐 빨리 묶어. 손도 묶어. 그러니까. 손 너무 그렇고, 입만. 잠깐만, 입만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뽑으세요? 조커 아니요. 뭐 하시려고? 이거 털 뽑힐 수도 있어. 털이 많아. 그치. 너무 긴데요? 아, 너 긴 거야? 네. 입만 막잖아요. 입만 막아야죠. 그렇게만 해요, 그렇게만. 무슨 밤에 얘기를 하는데 뭐 입을 막고 뭐 하는 거야? 어, 멋있는데요? 잘생겼는데요. 와. 멋있게? 그렇게 다녀, 평소에. 멋있다. 매력있다. 우선, 자, 우선 윤호의 나쁜 점을 한번 얘기해볼까? 자, 이름하여. 너무 좋은 말. 윤호의 폭로! 자, 한번. 자, 창민 씨부터. 아, 일단 자, 저쪽부터 하죠. 아, 그럴까요? 자, 유천 씨부터. 아, 창민 씨부터 해요. 아, 그래요? 아. 창민 씨. 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부터. 윤호 앞담아. 역시 또 생각나. 그래요? 한번. 그럼 제가 한번. 요번 휴가 때 윤호 형이. 아, 우리 얘기할까요? 2009년도. 잡아봐요. 휴가 시일 동안. 네네. 윤호 형과 통화가 됐어요? 어, 저는 잠깐 하려고 했는데. 저도 잠깐 했어요. 저도요. 맞아, 다시 하자. 아, 이거 잠깐. 이거는 짜고 치는 것들이잖아. 리얼이라고, 리얼. 리얼이야. 자, 오케이. 자, 이번에 휴가 기간 딱 1월 1일부터 저희가 1월 10일까지 딱 확실하게 10일간 네.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 10일 동안. 네? 윤호 씨와 통화를 하는 기억이 있습니까? 통화요? 예, 만나거나 통화. 아니, 못했죠. 재준 씨는요?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전 안 돼도 꼬는 거 아니야? 전 유일하게 윤호 형과만 통화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나 혼자 살겠다고 또 반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래? 아니, 이런 분들 제가 통화를 딱 헤어지고 나서, 다시 뚜뿌리 헤어지고 나서, 저 바로 전화를 했죠. 네. 외모당 이제 이거 잘 해봐라. 나머지는 뭐 연락 다 됐어요? 다 됐죠. 창민이가 나 그냥 배신하고 하고. 휴가 보내자. 절대 아프지 마. 아프면 또 끝나니까, 휴가가. 네. 전화 딱 했는데, 윤호 씨가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결번이요. 나도 그랬어. 아, 저는 그 문자는 온 것 같아요. 새로운 번호가 바뀌었다는 번호 오긴 왔었어요. 나는 왜 안 왔죠? 저도 안 왔어요. 번호 저장이 안 돼 있었네. 아니, 바뀐 번호로 저장이 왔는데. 내 번호 조차를요, 예전 번호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우리 왜 그래요, 좀. 자, 친해지길 아니, 바래.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 몇 번 알려주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폭로 시간이잖아요. 해명 시간이 아니라 폭로하자고요. 자, 이제.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도 네. 많이 됐고. 네, 저희가 이거 이제. 저희 이걸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또 지침. 아, 내일 이제 저희가 굉장히 또 재밌는 시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휴가 재밌나요? 아, 굉장히 재밌어요. 졸리네요. 저희 휴가를 정말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재밌는 시간들이, 놀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특히 준수 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것들이 내일 많이 있어요. 축구하나요, 축구? 네, 그러니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다에 관련된 스포츠를 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을 위해서 빨리 수면을 취해야 될 텐데 또 수면도 그냥 취할 수 없죠. 지금 자리 보세요. 이렇게 좋은 시트가 있는가 하면 이렇지 않은 또 공간에서 딱딱한 그런 건가? 자야 될 팀을 우선 갈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거야. 아, 두 명씩 자면 되지 지금 여기. 저 그냥 한번 갈래요. 그 이렇게 할래요? 저 지금 가겠습니다. 카시오페아 팬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하러 가시죠 갈까요? 덕근아! 우리 덕근이가 항상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혼자 소외되니까. 잘 뵙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저희 잠자리를 결정하는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 그렇죠. 복불복 게임이죠. 게임. 아, 네. 네 잠자리가 어디랑 어디요? 네? 어디랑 어딘데요? 아니, 모델, 어디가 어디건 자네가 이겨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기면 어디고 지면 어딘지. 아, 그럼 저 보세요. 나의 승부욕의 그 결과가 달라져요. 수영장 근처하고. 그러니까 지면은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아예 집 못 들어와. 그러니까 냉장고와 침대의 차이일 거예요. 그 정도면 내 승부욕을 발동시켜도 될 것 같네요. 게임을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네. 사이판의 우리 미모 네. 오천부사를 할 수 있죠. 예. 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저희 클럽메이트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나이스 게시. 롱타임 노 씨. 저희가 우선 커플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 커플 선정을 어떻게 할지 그게 가장 관건인데 우선 저희의 뭐 선택권은 없죠? 네, 저희의 선택권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네. 뒤로 물러나 주셔서 좋아하는 멤버 뒤에 마음에 드는 남자 줄을 서는 방법으로 저희가 와우. 커플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 여기에 마스코트가 있죠. 쉐키. 자 우리 이곳 사이판의 마스코트 쉐키. 자 쉐키도 굉장히 한국말을 잘한다고 했어요. 자 한국말 소개. 아, 네. 아 너무 즐겁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쉐키도 커플 뭐라? 아, 배고프다고 지금. 커플 선정하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예. 자, 저 앞으로 가. 저 이렇게 자, 저 앞으로 이렇게 가. 저 여기서 앉아서 박수 쳐 줘. 그러면 저희 커플 선택을 외쳐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봅시다. 자. 10 9 8 7 6 5 4 3 2 1 You guys okay? Yeah. You guys done? 돌아봅시다. 하나, 둘, 셋. 눈을 감아주세요. 확실하게 감아주세요. 다들 자식이 없나봐. 그럼 잘 됐다. 자,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야, 너무 친절하시다. 땡큐. 네, 그러면 저희가 우선 커플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나, 이게 뭐야? 아니, 야, 이거, 아니, 멤버, 아니, 이거 MC의 프리스 뭐예요? 아니, 뭐 짠이라도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죠, 저는. 아, 저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오케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다시. 자, 이렇게 커플이 정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커플이 정해졌습니다. 이 커플들이 앞으로 할 게임은 무엇던 게임일까요가 아니라 어떤 게임일까요? 자, 저희가 할 게임은 우선 이 사이판의 클럽메이트 분들이 정말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닭싸움. 닭싸움을 하도록 하는데 우선 너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너무 넘겨주세요. 아니, 다시 뭐라고요? 아, 제가 갑자기 막 영어로 막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고요? 치킨 파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자, 개그팀 탈락! 개그팀 탈락! 자, 준수. 정미! 화이팅! 정미 잡는다! 유천이는 뭐하고 싶은 거야? 나이스! 야, 잡았어! 여기! 아우, 아파, 나와. 윤아야, 침대에 자자. 오케이.
작전이었어요. 계속 들고 계셨어요. 뒤에서 안 싸우고. 자, 그러면 개그팀 승리! 땡큐. 시작! 꼴찌잖아요, 꼴찌. 네, 어쨌든 저희 준수 씨가 개그팀 대표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개그팀 승리. 자 우선 저는 2위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같이 저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전 개그팀이 들어와서 침대 방에서 잘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모델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침부터 스틱 먹고 지금 진짜 진짜요? 따지자고 우리 뭐 하라 그래? 네 그럼 지금까지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클럽메이트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오늘의 그럼 잠자리의 결정권은 이제 가서 이제 거죠. 준수가 정하는 건가요? 자러 가야죠. 준수 씨한테 있네요. 준수가 이렇게 정하는 준수가 건가요? 준수가 저희들이 잘 보면 준수가 또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도 그럼요,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선 차로 가서 저희가 이동을 할 텐데 한번. 제가 그렇다고 제가 뇌물 같은 거 좀 받아요. 자 여러분들 맞죠. 자 카메라맨 분들 어떤 로비가 일어날지 잘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어떻게 줘야 되는데 야 보시다시피 침대는 딱 두 개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야겠죠? 야 뭐야 뭐야 야 아무리 그래도 야 그런 거 아니지. 정민아 너 그렇게 살았어 인생을? 아이 그러지 마. 이거 알지? 뭔지 알지? 이거 확인하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한 번 먹으면 다 끝나. 준수님 저 같은 팀이에요. 승희야. 야, 저는 정할게요. 자, 준수는 1위. 제가 1위부터 5위까지 정해드릴게요. 예. 오케이. 1위, 2위. 1등. 2위. 2등 자리. 3등 자리가 여기. 여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좋아요. 4등. 여기는 이제 허리가. 이제 아, 비어 있다는 거 아프겠죠. 네, 아니면 약간 이렇게 기대서 자야겠죠. 그럼요. 이제 5등은 네. 바깥에서 목이랑 뜯기면서 아. 목에 뜯기면서 자기 몸을 그러면 여기 준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준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준수가 밖에서 사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 그 말도 안 된다. 아, 그럼 아, 말도 안 된다. 꼭 아웃. 아, 유월도 자, 자, 왜냐면은. 청자분들에게 너는 나의 딸이니까 아니 그럼요 아니 그럼요 각자 예. 딱 한마디씩 준수의 네. 장점이라 할까? 본받고 싶은 점 준수의 장점 딱 한 번씩 한 개씩 얘기하면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의 이기적 장점을 살아 되게 막 지식에 박식하고 되게 똑똑하고 그렇죠. 어디 뭐라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만들어내고 있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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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식이 굉장히 제가 상식을 진짜 자 자 유노 씨 진짜 네 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진수는 진수하면 뭐가 떠오르냐 넓은 바다 같은 거 그 마음 한마디면 아니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부족하네 창민 아 유찬 우선 한국에 와서 하나뿐인 친구 나를 위해 너그러운 마음을 이렇게 날 보듬어줍니다 그 아까도 상식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어디 스케줄을 가고 있는데 가장 박식하고 유식하고 마음에 든 논리적으로 진짜 아주 인사하고 진짜 거기다 춤 잘 춰 노래 잘해 외모 좋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어우, 이제 그만! 이제 사랑해. 나찬이. 전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준수님은 저희 종교예요. 준수님의 말과 행동은 도덕 교과서에 있던 저희 성서이고요. 네? 그냥 저희 정신적 지주예요. 그냥 저희 종교예요. 자, 준수교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분 진짜 좋아. 준수야. 자, 이제 제가 좋아할게요. 네. 자. 자. 2등. 인자. 랄랄랄라. 유노! 찬비! 고! 아, 또 창민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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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민이가 또, 야! 나하고 같은 팀이었고, 정말. 그런 것도 있고, 참. 그치. 어, 뭐, 내년. 초구류! 박수! 박수! 오, 예. 제 3등. 야, 네. 오, 예. 3등? 그러면요. 야, yeah, this is bad. 어, 나를 위해서. 네. 한번 웃겨주세요. 유천이부터 한번 웃겨주세요. 저부터요? 네. 딱 5초 안에 다 웃겨야 돼요. 제가 대중분들이 폭소해야 돼요. 5초. 선글라스 벗으면서 네. 10년 동안 굶은 표정을 해볼게요. 네. 밥이 앞에 있는 거예요. 밥이 앉다. 요 앞에 딱 밥에 들어가. 10년 만에. 10년 만에 밥을 본 거야. 표정. 와 이거 표정으로 찍었다 이거. 입으면서 하겠다. 예. 시작. 모두 다 치워 reset reset. 진짜 사실 없는데. 아, 준수를 제가 하나로 표현해 볼게요. 예, 알겠어요. 뭘 표현할 거예요? 자, 이게 인형이 빠지면 하나로